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둘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면서 인간의 본성과 정반대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영을 해줄 것이라 믿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이들이 너희들을 잡아먹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이런 구조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성경을 보지 말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실존이 과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또 한번 우리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를 상식으로 믿지 말자. 참 오늘 이런 말씀들은 인간의 상식과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한국교회에서, 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 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부 세속주의에 물들어가지고서 예수 믿는 것을 마치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이렇게 호도되고 이렇게 강단에서 스스럼 없이 그렇게 증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면서 아주 비감한 말씀을 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것은 가서 싸우 이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여기 양은 뭐 이리에? 먹잇감이에요. 가서 죽으라는 거거든요. 죽으라는 거. 요한복음 20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가지고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성령으로 잉태해서 보내주셨어요. 그 구조를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뭘로 보냈느냐? 먹잇감으로 보낸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는 그 짐승의 구유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짐승의 먹잇감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를 잡아먹고 그 예수를 잡아먹은 자들이 예수화 되도록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 모습 그대로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때는 아직까지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지 않은 때예요. 그게 이건 이때는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병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러한 것들 권능을 주셔가지고서 왜 요 권능이 장차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면 그대로 제자들에게 임해가지고서 베드로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을 고치고 말이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났잖아요. 그걸 미리 선치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줘서 보내는 걸 요걸 에피성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엔성령이 아니고 에피성령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으로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제자들 속에 오시기 전에는 성령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가셔야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은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혜사를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는 보혜사가 되셔가지고 죽으시면은 그 예수를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자기 백성들의 그 죄를 대속한 그것을 자기 백성들 속에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 이럴 때 성령을 받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뭐와 같으냐면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운명으로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게 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이 이야기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 얘기는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냉정하게 한번 좀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양으로 살지 않고 누구로 살고 싶어 하느냐. 이리로 살고 싶어 한단 말이죠. 다 우리는 이 땅에서 승승장구 일치월장 만사형통 그래서 교회가 뭐가 되느냐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어필하고 싶었냐 세상 것을 가지고서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은 백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물질을 백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난 천을 갖고 싶어 가지고 이 천을 가지고 백을 이기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는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천을 가졌을 때는 내가 이긴 자가 되겠죠. 만을 가진 자가 나타났을 때는 진자가 되어버리죠. 이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서 세상을 이기겠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란 이건 교회로서는 이게 본질적 의미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흔히 가르치잖아요. 네가 야 응? 세상에서 잘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 하나님 영광된다. 근데 그것이 곧 뭐냐 세상적 가치란 말이죠. 응?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영광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은 완전히 인간들이 상강하는 그 상식 그것이 죄라는 것으로 드러내는 일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인간의 상식이 뭐를 가지고서 낳느냐 하면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상식이 제발 예수는 상식으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신앙생활은 상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왜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 제자들이 뭐가 그리 잘못했는데 회당에 잡혀가지고 채찍질 당하고 총독과 임금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받아야 되고 뭐가 그리 잘못했는데 그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요. 뭐가 그리 잘못돼가지고 부모한테 미움을 받고 쫓겨나고 말이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왜 온 동네에 가는 곳마다 쫓겨다니고 말이죠. 모든 사람들로 미움을 받고 왜 이래야 돼. 뭐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됐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고. 여기에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신앙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솔직히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믿어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이런 일을 얻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날 것 같으면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더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들을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좋은 차를 뺏거나 아니면 좋은 집을 가지고 있거나 좋은 뭐 돈을 많이 벌거나 그거 가지고 갔으면 명절 때 가도 말이 어깨 힘 딱 줘가지고 다 이렇게 타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명절 때 가지도 않고 말이죠. 그건 세상의 가치잖아요. 그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를 그런 식으로 예수 믿고 왔다면 이게 왜 그러냐 기독교 역사가 종말이 돼가면서
처음에는 올바르게 시작이 된 것이 가면 갈수록 이 뭐냐 점점 타락해가지고서 기독교가 완전히 세상 종교에게 잡혀먹힌 그런 역전의 모습들이 드러나버린단 말이죠. 이런 상태를 일컬어가지고 흑암이 기품 중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흑암이 기품 중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흑암이 기품 중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백성들은 미미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미미한 뭐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얘기는 믿는 자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작다는 얘기예요. 마치 바알과 아세라 시대에 그 엘리야가 사역하는 그 아합 왕 시절에 온 이스라엘이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을 때 7,000명은 미미한 거예요. 모래 속에 바늘 하나 같은 그런 그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는 자들이 찾아보기 어려울 때라니까. 찾아보기 어려울 때.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을 다수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안심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수가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안심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다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 알아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증거가 없으면은 자꾸만 기웃거리는 거예요. 혹시 나 잘못된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 숲에 있을 것 같으면 자기 안심이 된다니까. 그건 사람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돼. 성령 받기 전에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왔다는 얘기는 그 사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증거. 너 내 것이야. 이거 인침이란 말이죠. 성령의 보증으로 인침 받은 사람은 사람들한테 내 신앙을 이렇게 추임받으려 하지 않아요. 나 좀 알아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 사람이 날 알아준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있고 그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신앙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앙의 인정을 받고 내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늘 성경을 가지고 추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성경을 통해서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성경이 그러한가. 그래서 성경에서 추인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는 뭐냐 다른 사람의 추인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한테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추인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어떤 사람들한테 믿음 있는 척 이렇게, 믿음이 있는 척 이렇게 해줄 수는 있겠죠. 있는 척하고 믿음 있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죠? 예수 믿는 척 하는 것하고 예수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믿는 척 한다는 얘기는 아직 안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믿는 거는 믿는 척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떻더라도 환경이 어떻더라도 막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갖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무슨 핑계 말이야. 밭을 샀으면 못 하고 말이죠. 논을 샀으면 농갈로 가야 되고 말이죠. 별 희한한 게 나오는 거예요. 친구가 왔으니 못 오고 말이죠. 친척이 왔으니 못 오고. 차가 없어서 못 오고. 걸어서라도 오면 되지. 근데 우리는 다 핑계대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뭐 하냐.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귀엽고 하나님이 틀렸고 나는 옳음으로 서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니까. 이게 죄라니까. 이건 완전히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신앙 없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나가요 이제. 나 교회 아는 거 당당하게 나 뭐 볼일 있으면 못 나오는데 뭐 왜라고. 목사한테는 그러세요. 괜찮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마시라고. 아멘? 아멘. 교도소 가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다 재수 없어 끌렸다고. 재수없어 왔다 그러자 재수없었다. 진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하셔야 돼요.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그거예요. 왜 사람의 눈치를 보고서 그렇게 믿는 척을 하려고 그러냐고. 믿는 척을. 그건 아니라니까. 쏘아줄 수는 있어도 내가 쏘아준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솔직하셔야 돼요. 내가 그러잖아요. 안 믿어진다고 울라고 그러시잖아요. 자꾸만. 안 믿어진다고 울고. 믿어지는 거로? 감사하고 살면 되지.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이렇게 보내면서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맞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지금 예수 입장에 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죽습니다. 저 문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저 문 열고 나가고 싶다, 안 나가고 싶다. 아,
안 하고 싶죠, 그죠? 왜 죽는다 그러는데. 지금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야, 너 가면은, 저, 너들 친구들 너 붙잡아가지고, 저 회당에 끌고 가가지고 채찍질하고, 너들 붙잡아가지고서 말이지, 임금 앞에 가가지고 신문하고 말이지, 돌멩이 돌 던지고 말이지, 너들 가산 정모라고, 누구 죽는다, 너들 죽는다. 이거 가라는 소리, 말하는 소리. 뭐 이런 게 있냐고, 이런 게, 뭐 무슨 예술이 된 게 이런 게 있냐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다니까. 아멘? 그럼 이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과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과 무엇이 상충되고 무엇이 부딪히는지 무엇이 다 잘못됐는지를 찾아야지요.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런 양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 이런 양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거짓 목자 입에서 예수님께서 찾아낸다 그랬죠. 그죠? 거짓 목자 입에서 내 양들을 찾아내는 것인데, 그럼 그 거짓 목자들이 누구였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인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럼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이 인인데,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양들을, 제자들을 먹히는 구조로 이렇게 보내셨단 얘기는, 이 양들은, 제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의 신앙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만약에 그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오, 친구야, 왔나? 이렇게 할 텐데. 율법주의자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의롭게 된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게 된다. 요즘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서서 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제자들은 그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할 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 죽임 당하지 않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이 뭐예요? 무슨 복음이라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줬잖아요. 천국 복음을. 그죠? 그럼 천국 복음을 줬는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천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어디 것이냐? 이 세상 것이라, 이 세상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요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은 천국 복음인데, 이 땅의 복음이 아닌데, 땅의 복이 아닌데, 왜? 산상복음을 제자들에게 다 이렇게 줬잖아요. 산상복음이 복이 뭐예요? 땅의 거예요? 하늘의 거예요? 전부 하늘의 이야기잖아요. 하늘의 이야기잖아요. 그거 지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산상보원을 제자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산상보원을. 그럼 산상보원은 전부 뭐냐?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난 너에게 이러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럼 옛것은 전부 틀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산상보원은. 그죠? 그러면 제자들은 산상보원이라는 그 천국복음을 율법주의자들 갖다가 들여댔을 때는 율법주의자들은 전부 뭐로 드러나냐? 가짜로 드러나고 이것이 틀렸다는 것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틀렸을 것 같으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항복을 한다. 잡아 죽인다. 왜 잡아 죽여요? 그놈이 살아있으면 내가 틀림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악함인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이 강단에서 목사가 좀 신랄하게 막 이렇게 지적하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솔직하게 너 내려와 봐라 한번 보자. 지금 우리 그러잖아 마음속으로. 그러니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줘가지고서 천국 복음을 가지고서 제자들은 외치는데, 제자들도 이 천국 복음에 대한 걸 모르고 있었다니까.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주잖아요. 천국 복음을 줘버리니까. 그럼 이 천국 복음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복받고 잘 사는 건 전부 하나도 없는데, 이걸 전하는 데 가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거는 뭐 자명하죠. 이거 너 어디서 너 어느 신학 출신인데 이리 와봐 좀. 그럼 매맞지. 그럼 묻습니다. 어느 시대고 진짜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환영받는다, 매맞는다? 매맞죠?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단 소리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생각 잘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이단 소리 듣는다니까. 아, 이거 심각해서 이거 말을. 그래도 예수 잘 믿고 싶어요? 올바른 예수 믿고 싶어요? 아, 큰 소리로 하든지 안 말든지. 진짜 예수 잘 믿고 싶어요? 아멘.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고 싶어요? 아멘. 그럼 이단 소리 듣는 각오 합시다. 아멘.
네, 이단 소리 전 이단 소리 듣는다 각오를 하시고 달리 신옥주 같이 때 그렇게 하면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신천지 같이 하면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자마 예수님이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그 구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냐 이 세상을 악하다고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악하다고 이걸 일컬어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자기 행위가 악한 거로 빛을 미워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치신 그 예수를 어둠 세계에 보냈다는 얘기는 뭘 하기 위하냐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지금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마귀라는 놈이 이 세상을 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요 놈이 거짓 빛을 가지고서 빛인 척 이렇게 흉내를 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고 내가 빛이다 얘기해. 네 생명은 생명이 아니야. 네 빛은 빛이 아니야. 내가 빛이야. 이걸 계속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왔는데 참으로 왔는데 참으로 오니까 나머지들은 전부 뭐로 드러나냐 가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조차도 가짜로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로 하는 얘기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땅에 사람이라고 없었어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사람인데 이 땅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죽임 당하도록 보낸 거예요. 아들아 네가 가서 죽어라. 죽어서 저놈들이 악하다는 걸 고발을 해라. 내 원수인 걸 고발해라. 아멘? 한 번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포도원,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이렇게 산을 두르고 이렇게 둘, 망대를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원을 새를 주고 떠났는데 그 새를 받아가지고서 농사 짓는 이놈들이 때가 되면은 세경을 내야 되는데 세경을 안 내길래 종들을 보냈더니까 종들한테 세경을 줘야 되는데 이놈들이 종들을 뭐 하냐 고는 쪽쪽 죽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주인이 생각하기를 아 아들을 보내면은 아들은 안 죽이겠지 설마 아들은 안 죽이겠지 하고 보냈는데 설마가 항상 사람 잡는다고 아들까지 죽여버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군사를 보내가지고 침멸을 시켜가지고서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그대로 예수님께서 보세요. 그 얘기를 그대로 지금 이 복음식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주신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포도원을 세를 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종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 말 듣는다 안 듣는다 계속 안 들어버리죠. 그죠? 마지막에 내 아들 보내 말 듣게 됐는데 그걸 말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권을 넘겨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포도원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포도원으로 세례를 받았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육적 유대인들은 구약 이스라엘은 뭐를 잘못해가지고 포도원을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계속 죽여버리고 아들도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종이든 아들이든 와가지고 그들에게 세례를 달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 포도원을 가지고 오는 건 너희들 게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어. 주인이 따로 있어. 이걸 영광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근데 요놈들은 이 포도원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보낸 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인이 보낸 종을 죽였다. 누구 죽이는 거예요? 주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끌어서 독사새끼라고 그러고 살모사새끼라고 그런다니까. 지금 이해되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을 했어야 돼요. 그들이 진짜 성경을 알았을 것 같으면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성경을 가지고서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잖아요. 예수님 와가지고서 유대인들이 가르친 거 그러잖아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돌려야지 왜 너희들이 영광을 찾아가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줬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지. 왜 그 말씀 지킨 것은 네가 영광 받고 있냐? 네가 왜 상자에 안고 있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걸 가지고서 지금 이 땅에서 왕노릇 하고 있는 이런 놈들이 예수의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꽃같다. 꽃같고 화가 나겠죠. 그게 죽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 영광 뺏기기 싫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걸 가지고서 뭐 했냐? 왕노릇 된 거예요. 누구한테? 지키지 못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요놈들은 도리어 뭐 하냐? 율법 지킨 걸 가지고서 뭐 하냐?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뭐 하냐? 백성 위에 군림해가지고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먹고 있더란 말이죠. 요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그대로 재현돼서 나타나는 게 그게 음녀라니까, 음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갈의 피까지 여기 있다 그러죠. 모든 의인들의 피는 어디에 있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 중에 있다 그러죠. 그럼 그 예루살렘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계속 죽이는 일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음녀가 있는데, 사치를 누리기 아주 황무라 그래요. 황무. 자기가 황무라 그런다니까. 왕노릇 하고 있어요. 근데 그놈들이 뭐 하고 있나? 성도들의 피에 취하였다 그런다니까. 성도들의 피에 취하였다. 그걸 그대로 지금식으로 합시다. 예? 지금식으로. 교회가 지금 뭐 하냐? 성도들의 영광, 성도들의 것을 가지고서 뭐 하냐? 이 땅에서 뭐 하냐?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아니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누구한테 맞아 죽는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죽이는 사람은 저 이방 사람이 아니라니까. 우리를 죽이는 사람은 우리와 형제, 우리는 형제라고 하는데 그들이 그들을 형제로 여기지 않아요. 그들의 잘못된 걸 지적하면은 네 뭐인데? 네 왜 성경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해서 뭐 하냐? 이단이라고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죽이지 못해요. 이단이라고 정지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교단에서.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 교회의 모습으로 똑같이 가 있는 거예요. 구약교회가 똑같은 모습으로 가 있다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 지가 속된 얘기를 좀, 지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큰 소리 친다니까. 그걸 일명 뭐라 그래? 성화라 그러죠. 성화. 그죠? 그 성화 못한 사람들은 몸에 기죽어. 성경 말, 예를 들어서 목사가 강단에서 하루에 성경 10장 읽으세요. 10장 읽은 사람 어깨 뽕이 딱 들어가는데, 안 읽은 사람은. 몸에 기죽었지. 그럼 10장 읽은 사람은 빨리 교회 오는 게 오는 날이 기다려진다. 안 읽은 사람은 교회 오고 싶다, 안 오고 싶다? 안 오고 싶죠. 그죠? 그럼 결국 교회 오고 싶은 건 무엇 때문에 오고 싶고 안 오고 싶은 건 왜 안 오고 싶겠어요? 결국 자기 행위잖아, 자기 행위.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에 대한 그 행위잖아. 그죠? 결국 그 행위로 인하여서 자기가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재산 받았습니다. 우리 행위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어떻다 할지라도 그 행위에 근거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말 뜻을 알아요. 근데 은혜가 없고 법이 자리 잡은 사람 같으면 뭐 하냐. 응? 야,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응? 그 하나님,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나 예수 믿으면 되겠네. 그래서 자, 행위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구약의 율법주의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시대 성화주의자들이 구약의 율법주의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화주의, 인본주의, 성화주의다 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놈들이 지금 예수를 지금 죽이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가리고 있다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누가? 예수 안에.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니까. 그러면은 예수는 누가 믿느냐? 자기에게는 의의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자기에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죠? 자기 의의 들고 나오겠죠? 그럼 그 지금 이 시대 자기 의의 들고 나오는 자들이 누구예요? 자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성화주의자들이라니까. 성화주의자들은 율법주의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제가 누구한테 욕먹느냐? 그들한테 욕먹는 거예요. 제가 신자가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고 하는 것 저도 장려해요. 그걸 그렇게 신자가 지만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지.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사세요. 그런데 그게 의의가 아니라니까. 의의가 아니라니까. 이거 좀 오해하지 마시라고. 의의는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내 행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 불의라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자처럼 살고 맹자처럼 살고 뭐 최고 기준이 생각합시다. 거기가 공자 맹자라고 생각합시다. 부처같이 살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이다? 악이에요. 악. 왜? 인간 자체가 악인데 거기 악에서 나 인간 죄인에게서 난 발생된 건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라니까. 악. 그것 들고 오지 말고 너희들한테 의의가 있었을 것 같으면 내 아들 보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 안 보낸다니까. 말을 보내요. 너희들 착하게 살아라. 내가 말씀 줬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말씀 지켜라. 잘 지켜가지고 가서 네가 의롭게 되라.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예수님 올 필요 없어요. 그럼 구약 이스라엘 다 구원 받아야 돼. 바리새인들이 특등자리로 앉아가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멘? 그럼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부르심으로 구원받았죠. 그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아브라함 시대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없이 의롭게 됐다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도 율법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지들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 되고 안 지키면 백성 되는 게 아닌 되는 게 아니고.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기 그 정체성은 율법과 상관이 없다니까.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상관이 없다니까. 왜? 율법으로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서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네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여럿을 가르쳐서 네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서 네 자손이라 하는데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라 딱 지목을 해버렸다니까. 그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니 이리 좀 와봐. 니 50도 안 된 놈이 뭐 아브라함 보고 있지? 니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겼잖아요. 그죠? 그 믿음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곧 누가 되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근데 그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구약의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 아들 된 걸 이렇게 자랑하는 것들이 그것이 진짜 구약의 성경을 올바로 알았을 것 같으면 그런 짓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요. 그래서 인간 쪽에서 뭔가 행위를 가지고서 의롭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되냐?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단 한 마리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의인이 없기 때문에. 다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구원자를 보냈는데 이 세상이 뭐냐, 구조 자체가 뭐냐, 스스로 자기들이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면, 예,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면 의롭다 여겨준다는 이것을 뭐하냐,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인 것에서 나타나 버렸다니까. 아멘? 그럼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굴 부르느냐?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 속에서 열두 제자를 불러가지고서 요들에게 뭐 하느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야 라는 것을 가지고, 여기 천국 복음이라니까. 아멘? 그럼 천국에 누가 가요? 율법, 즉 율법의 의로 가요? 예수 믿는 자가 가요? 예수 믿는 자가 가죠. 그럼 제자들은 가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됩니다 할 때 뭐하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 그렇게 해서 붙잡아가지고서, 회당에 붙잡아가지고서 의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고 있는데 이 이단 하나 와가지고서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의롭게 된다 이러니까 이런 놈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뭐라 그렇게 했어요? 죽여라. 그래서 회당에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비와 자식이 싸우고, 서로 그러잖아요.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이 아비를 죽는 데 내어주죠. 그럼 보세요. 누가 아비고 누가 자식이에요? 율법이 아비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둘은 같이 간다, 못 간다? 못 가죠. 계속 충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함께 하지를 못하고, 계속 충돌이라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한다니까. 그러니까 법 안에 있으면 은혜가 싫은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법을 싫어하는 것이고. 아멘? 아멘. 네. 이 둘은 서로 싸우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미움을 받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어느 시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이 소리를 하면은, 이게 복음인데 이 얘기를 하면은 누가 싫어하느냐? 교회가 싫어한다니까. 교회가 그것도 자기 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럼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누가 기뻐하겠어요? 아,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이 기뻐하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미움받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바리새인들의 의가 아니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첫째 그것이 죽일 죄예요.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어울린 죄예요. 세리와 창기들하고 어울린 죄예요. 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세리와 창기들하고 놀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군이 되고 여기는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반대편에 서겠죠. 그럼 그걸 용인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충동질해가지고서 예수를 이단이라고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렸다. 이게 전부 완전 범죄를 꿈꿨어. 완전 범죄. 아, 이제 예수 죽었지? 끝났지? 다시는 이제 그런 거 없을 거야. 예수 얘기하지 마라. 죽었잖아. 그런데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무덤을 확 열어가지고서 죽었던 그 예수를 확 살려가지고서 탁 세워놔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림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을 들은 거예요? 예수의 편 들었지, 그죠? 나머지는 예수를 죽인 자는 자동으로 뭐가 돼요? 이단 돼버리죠. 아멘? 그래,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추인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과 대척점에 서가지고 막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신앙의 정체성만큼은 이 확실한 걸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다니까, 흔들림이. 에? 이게 없을 것 같으면 자꾸만 기웃겨요. 사람의 눈치를 본다니까. 저 사람 뭐라 그럴까? 저 사람 뭐라 그럴까?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인데 그 예수 누가 믿느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고 은혜를 줘도 결국은 인간은 안 되더라.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서? 율법을 줘가지고서. 그래서 율법을 읽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라 그런다니까. 그런데 이놈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너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어 이렇게 가르치고 줬는데 이놈 가지고 뭐 하고 있어 이놈들이? 거짓선자들이, 거짓 목자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 밥벌이 하고 있잖아, 그죠? 백성들한테 뭘 딱 뭐 하고 있어요? 콩갈 쳐가지고 돈 뺏어내는 일을 하고 강도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가지고서 저 거짓 목사들 속에 있는 그 입에서 자기 양들을 끄집어낸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끄집어낸다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럼 율법은 뭐하러 줬는데?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그럼 율법은 장차 약속의 자손이 온다는 것을 그분을 앞에 나가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몽학선생. 그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 지킨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게 율법 지키는 것이라니까. 율법대로 사는 게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의 끝에 가면 예수가 나와야 돼. 예수가. 아멘? 말씀 지킨 게 나오면 안 돼. 뭐 예수가 나와야 돼. 예수가. 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명령하신 건 뭐냐? 내가 내 아들을 입 맞추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낼 테니까 그걸 영접이라 그런다니까. 내 영접. 아멘? 시편 2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영을 하나 내렸는데 그 영이 뭐냐?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 내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는 하나님 진노가 쏟아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것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멘? 왜 입 맞추라 그래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아멘? 예수를 통해서 생명이 공급 때문에 그 생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생명,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 말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벗어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느 자락에 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자락에 서 있어야 돼. 예수 믿는 것을.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줘가지고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안 된다는 것을 고발하는 차원에서 구약 이스라엘을 써버리는 거. 그런데 이놈들을 잘난 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시온의 거치는 반석으로 보내가지고서 전부 그놈들을 뭐하냐? 업어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틀렸어. 너희들 틀렸어. 그 거치는 반석으로 왔어. 그럼 누가 제일 기분 나쁘겠어요? 이 반석만 없을 것 같으면 지금 1등 하는데, 그 1등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다리를 탁 걸어가지고 뭐예요? 내가 또 넘어지게 하죠. 이러면 예수 밉다, 안 밉다? 얼마나 밉겠어요? 얼마나 밉겠어요? 지금 제가 이런 장세전 언약을 전하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는 이 예정론 정할 것 같으면 누가 제일 화를 내느냐? 성화주의자들 화를 낸다니. 율법주의자들, 성화주의자들 화를 낸다니. 그들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뭔가 의의를 가지고 뿌듯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극악당하니까 그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 영적 상황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아멘? 아멘. 그럼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을 것 같으면 어디로 갈까요? 저 이방으로 갈까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로도 가지 말고, 누구한테 가라?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 누구예요? 저 이방인들이에요?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잃어버린 자가 있다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누가 싫어한다? 교회 안에 기득권자들이 싫어하지요. 그래서 어느 시대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외롭고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이 길을 우회 가려고 그래요. 오늘 저녁에 가까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도무지 난 그 길 가기 싫다. 그럼 일찍 포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포기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래 아니었어.
그래도 나는 가야 되겠어. 비록 내가 이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이 길은 내가 가야 하는 길이야. 일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이 태어난 사람이니까. 이건 운명이라, 운명. 운명. 이건 비교할 수 없다니까. 그럼 이게 우리가 이 재수 좋은 거예요? 재수 온 붙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환영받을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예수 믿는 게 왜 그래 미움인데 그래. 가는 곳마다 욕먹고 가는 곳마다 얻어 터져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뭐 나쁜 짓 했냐고. 뭐 도덕질하고 뭐 해석 같은 거 매맞는 건 괜찮은데 왜 예수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신냐고 그게. 이게 결국은 뭐냐. 이 세상의 신이 예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귀신들이 지랄을 떠는 거예요. 왜 왔냐 그러잖아요. 왜 왔냐. 왜 귀신들이 나오가려고 여긴데. 응? 예수가 옴으로 인하여가지고서 응?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 빛이 참빛으로 왔어요. 참빛이 어둠에 확 비쳤어. 그러니까 지금 바퀴벌레들이 올림픽 하다가 전기불 확 넣으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이. 귀신들이 그게 와 맞나 이러잖아요. 그 귀신을 실제 귀신의 인격으로 이렇게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사 새끼, 아이고 저놈 새끼, 저 마귀 새끼네요. 다 하고 그러니까. 점잖은 마귀가, 넥타이 맨 마귀. 점잖은 마귀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는데? 너 왜 그러는데? 왜? 자기 정체가 고발당하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또 언제 화가 나요? 이 눈치 없는 종목사가 여러분들이 신앙을 확 까집을 때 어떻게 돼요? 확 딱 지나죠, 그죠? 그렇다고 죽이지 마세요. 고발당해야 돼요. 고발당해. 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고발당한다니까. 예?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게 죄의 잘못이지. 묻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누리는 그 부는 누구예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게 도적질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럼 우리 이 땅에 자기 것이라는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리석은 부자는 지금 무슨 일이라고 했어요? 금은 걸 가지고서 지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이게 죄라니까. 세상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전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 것이라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느냐? 토지 매매를 못하게 하느냐? 그 땅 지켜야 하니까. 다 가나안 땅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뭐예요? 참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지도 하나 놓고 갈렙하고 저 여호수아하고 딱 앉아가지고서 땅 따먹기 하는 거. 여 니하고 그런 거. 이거 한국의 공무원들 같아요. 딱 앉아가 책상머리 앉아가지고 길 이래내고 거기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길 내놨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땅 따먹기 하나 놓고 그 들어가서 다 줬어. 그러니까 땅 매매하지 말아라. 이 땅은 니들 게 아니니까. 그러면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생각을 사야 되냐. 우리 나그네구나. 우리 얻어먹고 사는구나. 이 땅 하나님 땅이구나. 그래서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11조를 갖다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레이지파에게. 하나님의 집을 맡은 레이지파에게. 그 바치면서 뭐 했냐.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그러는 거예요. 토지의 소산물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딱 제사장들 바치면서 우리는 원래 유리하는 아람 후손으로서 땅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이 땅에서 농사 짓고 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농산물은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으로 고백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레이지파는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동네 모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애들 전부 초청해가지고 떡해가지고 축제 벌리는 거예요. 이 교회라니까. 아멘. 이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율법 안에서 꽁꽁 놓아놨던 것이 지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령 따비가 오고 나니까 이거 우리 거 아니네. 그거 어디 바쳐요? 교회 바치잖아. 교회. 이거 우리 거 아니네. 교회 바치잖아. 성령 딱 임하고 나니까. 아멘. 그래서 거듭나서 성령 받을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물질로부터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로부터. 그래서 신앙은 물질적으로 물질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신앙은 가짜예요. 가짜. 허구라니까. 허구. 첫 번째
번째 성령 받은 거 나타나는 현상이 물질의 자유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흥청망청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헌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연보로 나타나는 것이라니까. 아멘? 물질 문제 이게 해결한데 안 된 사람은 이건 지금 신앙이 올바로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바로미터예요. 바로미터. 그 사람의 신앙을 바로미터라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 임하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연보하는 것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지름길이라는 거 이거. 너 한번 보자. 예수님께서 제물을 뭐라 그래요? 두 주인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누구 주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제물을 같이 두죠. 하나님 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위촉에 성령이 오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제물이 주인이었죠. 성령이 오고 나니까 우리 주인이 제물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께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누구한테 바치느냐? 하나님을 바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교회로. 아멘?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들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범사 속에 뭐 하느냐? 감사함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밥 한 그릇 떠나놓고 그 제가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그 우리 뭡니까 카톡에 보면 그 그림이잖아요. 할아버지 빵 하나 놓고 이렇게 있는 거지, 그죠? 이게 우리 신앙이래. 없는 것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만 있을 것 같으면 그럼 우리가 밥을 나누고 기도하는 건 뭐라고 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밥이 어디서 왔다? 이 밥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 그죠? 식사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사는 것은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곧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이게 돼 있다 안 됐다?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창고 늘려가지고서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증권 투자하고 말이죠. 저축한다 그래서 말이죠. 땅 투기한다 그래서 말이죠. 하는 거예요. 풀려가는 재미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식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자기 그걸 돈 쫓아가는 거예요. 돈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만몬신이라니까 만몬신. 만몬신. 그래서 어느 시대고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물질의 풍요가 일어날 것 같으면 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먼저 물질을 확 줘버려요. 물질 없을 땐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물질 딱 주면은 본질이 탁 드러나버려요. 그 물질이 신인 사람은 물질 쫓아가 버려요. 진짜 하나님 사람은 물질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고 주님 섬기고. 아멘? 이 두부려요, 두부려.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렇잖아요. 자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일 것 같으면 백성들에게 당연히 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원래 우린 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왔다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우리 해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놈들은 뭐 하느냐?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도둑질하는 일을 또 하고 있잖아요. 자기 배를 채우는 일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그들이 잘못을 지적을 하니까 죽지 않고 뭐 베기냐고 그걸. 당연히 죽지.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운명에 지금 놓여져 있다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을 원하든 원치 않든 진짜 그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할 것 같으면은 이런 예수님과 같은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입니다.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사세요. 응?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숨 먹게 할 것 같으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내 인생 끝은 내가 책임지지 못한다니까. 응?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만 쉬어, 숨 그만 쉬어,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모신다니까. 심장마비 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해서 그러냐고.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냐? 그걸 못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하죠. 그래, 진짜 소망을 가지고서, 내가 오늘 눈 감는다 할지라도 저 세계 방 하나 옮기는구나.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두려움이 없으니까 더 심장이 잘 뛴다. 더 건강히 잘 산다. 맨날 불안 초조할 것 같으면은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아픈 거에 골골골 간다니까. 진짜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건강히 산다니까. 감사로. 아멘? 아멘? 좀 건강하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
뭘 그렇게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어?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에?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 아유, 우리 예수님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갔는데 뭐 그래도 내가 요만큼이라도 사는 거 하는 은혜구나 생각해서 이에서 더 벗어나면 악이니까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렇다고 돼서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또 거지같이 살라 그것도 교만이라니까 누가 그렇게 살아라 그래. 그렇게 살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아멘? 감사할 바 감사하고 나눌 거 나누고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낼 때에 적금 통장 가져가지 말고 신용카드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그냥 두벌어도 가져가지 말고 그 가면은 누가 기다리고 있다? 울산 목양교 성도들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서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이제 강동 지역에 가가지고 그러자니까 다 해가지고 이리로 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놨다니까. 드라마를 보세요. 띠디디디디디디 두두두두 만나가지고서 불꽃이 탁 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 제자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저쪽에 가면 있어. 그래서 너희들 영접하는 사람한테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쉬면서 그 집에 뭐 하냐? 평강, 샬롬이라 하잖아. 평강을 주라 그러죠. 평강. 평안을 빌라 그러죠. 그 평안이 얻었으냐? 저 위에서부터 온다니까. 위에서부터. 아멘? 인간은 여기 평안이 없어요. 저 위로부터 온다니까. 그 평안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쉼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역사에 사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묵시적 존재가 되어버려. 2층으로 올라가 버린다니까. 2층으로. 1층에 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2층에 올라가서 2층에서 아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3층짜리에서 아래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가지고 이 역사를 보기 때문에 이 역사는 물질적 가치로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여기는 물질적 가치가 아니에요. 욕을 일컬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약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세상의 물질적 가치를 초월해가지고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이 사람을 같으면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오되지 않고 그 속에서 뭐냐? 감사하고 살 수가 있다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물질적 가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물질적 가치를 뛰어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인간은 어떻게 된 게 어떻게 생긴 게 어떻게 응? 이걸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내가 갈 거야 저 이 땅에 저기 응? 거기 되면은 저 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뭐 하냐? 그러시라고. 저 봐라, 저기 있잖아. 안 보이나? 저 봐라, 저 성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봐라, 보이지? 울산 목양교회 봐라, 보인다. 그렇게 사시라고, 그러겠어. 이겨내시라고. 제발 기죽지 마시고. 아멘? 아멘. 하늘에 속한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이 뭘 그렇게 기죽이겠냐 말이죠. 약해지지 마세요. 응?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실세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보세요. 갈 때는 쪼리해가지고서 말이야, 이거 가다가 이거 우리 또 이거 거짓말 시키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 가다가 또 이거 굶어 죽는 거 아닌가? 그런데 가는 게 있더라니까. 기다리고 있더라니까. 응? 그래 가가지고서 말이죠. 예수님 같이 그 흉내를 내고 말이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그것도 고치시더라니까. 그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야, 이거 진짜네. 이거 진짜네. 아, 진짜라니까. 아멘? 절대 농담을 듣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실제였고, 부활하신 것도 실제였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속에 온 것도 실제고. 아멘? 다시 오시는 것도 실제예요, 실제.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그거 하나 남은 거.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하지 말고. 세상의 가치, 물질적 가치 초월해가지고 영적 가치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내가 약속을 붙잡고 있구나. 그 약속 하나 믿고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빼내심을 입는 것인 걸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은 세상이 보이지만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안목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보고서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듯이 우리 역시도 이 교회에 와서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보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